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이번에 온 현장은요,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곡렉슬 아파트인데요. 평형대는 43평입니다. 이 공간의 주방 레이아웃을 저희가 되게 재미있게 풀어봤어요. 저희가 처음에 풀었던 레이아웃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이런 활용도를 맞춰서 좀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주방이 더 스토리가 담긴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마감됐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 신발장에 원래 처음부터 이 복도 라인이 이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구조에 맞춰서 신발장을 짰어요. 중간에 목창을 넣어서 이렇게 문을 위아래로 열 수 있게 편리하게 구성을 했고요. 바닥 타일은 600과 그레이 타일을 했고요. 이 바닥과 이 마루가 이어지는 이 라인을요, 1대1로 맞췄어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죠. 자,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의 레이아웃을 저희가 정말 많이 바꿔봤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싱크대가 이 라인에 있었고요. 냉장고장이 이쪽 라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샤시, 보조주방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레이아웃을 완전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확장을 했고요. 싱크대와 후드 라인을 이쪽 공간으로 구성을 했어요.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전체적인 주방 퀄리티가 높아지도록 수납장을 제작을 했죠. 사실 여기에 두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 아일랜드 식탁을 크게 넣기를 원했어요. 이 공간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렇게 쓰면은 식탁이 이 거실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보다는 이 안에 식탁을 넣고 쓰시는 게 더 합리성이 있을 것 같다, 기능성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니즈에 맞춰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주방 공간이 훨씬 더 뜻깊게 보입니다. 자, 싱크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디귿자 동선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이 기존에 있던 샤시를 철거를 하고 이 공간만큼 아일랜드 식탁을 보다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이 앞에 공간은 수납을 더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여기는 테리 제품의 엘리카 후드를 사용했어요. 제니스 후드고요. 인덕션이 이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인조대석을 미드웨이까지 올려줬죠. 이 인조대석은 오로라 크림 제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도 하단으로 내리고 저 끝에 라인도 하단으로 내려서 완성을 시켜봤죠. 자, 그리고 이건 뷰 디테일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계산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 앉았을 때 이 뷰가 나무가 있어서 정말 좋은 뷰예요. 이 샤시를 비대칭으로 나눴어요. 여기는 작게, 여기는 크게 해서 이 후드는 저 샤시가 가려지면서 바깥을 보면 저 뷰가 정말 잘 보이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싱크대 구성은 저 미드웨이까지 올리고 콘센트는 융 콘센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개수대는 사각부를 넣었고 수전은 슈티에 수전을 사용했죠. 그리고 커튼박스 안에 간접점을 넣어서 은은한 조명 연출도 가능해질 거예요. 자, 여기 수납장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수납장은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여기가 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공간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홈바로 제작을 했는데요. 이 위에다가 이제 커피 머신도 올라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소품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무지선반을 통해서 이 위에도 DP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죠. 이 디테일들인데 이 라인들이 정말 깔끔하게 이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자, 여긴 팬트리장을 넣었는데요. 자, 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 공간에도 수납이 되고요. 자, 이것도 문을, 자,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컴팩트한 공간에 수납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선반에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가격대가 좀 나가긴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수납 구조죠. 자, 그리고 여기 냉장고장을 짰는데요. 이 냉장고 라인에 도어가 딱딱 떨어지게끔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프트 도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오븐을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을 했죠. 디테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몰딩이 없는 라인서부터 이 수납 라인들이 EP를 다 제어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죠. 자, 거실입니다. 거실 보면 쇼파 하나만 뒀는데도 되게 예쁘죠. 뭐가 이렇게 이 쇼파와 이 공간을 예쁘게 만들었냐면 이 라인들에 대한 선의 정리예요. 사실 우리가 이쪽이 발코니 라인이잖아요. 여기 터닝 도어나 이런 도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히든 도어로 정리를 함으로써 이 선들을 간결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 쇼파 하나만 있어도 이 공간이 완성된 공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디테일은 이 조명들이거든요. 이 조명의 개수와 조도 색깔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공간의 완결성이 훨씬 더 돋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거실 샤시를 시공을 했는데 비대칭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뷰가 더 넓어 보이도록 제작을 해놓은 거죠. 제품은 LG S79으로 시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기능성을 위해서 천정형 에어컨을 시공을 했죠. 자, 그리고 바닥재는 원목마루를 사용했어요. 제품은 지복득 마루를 사용했고요. 벽과 바닥과 만나는 이 면들의 톤앤매너가 너무 잘 어우러지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테리어를 통해서 이 공간이 훨씬 더 조화롭게 보이도록 이 마루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공간은 이어진 복도 라인인데요. 전부 다 히든도어와 도장 라인으로 시공을 해서 선의 간결함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스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다 회로를 분리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쪽은 주방 라인, 이쪽은 거실 라인.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 조명은 좀 특별한 라인 조명을 사용했는데요. 이 라인 조명은 린노 제품이에요.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확 밝아지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자, 주백색, 노란색, 주백색, 주광색. 여기 보시면 2200K, 6500K에서 조도 색감이 다 조정이 되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라인 조명을 사용하신다면 린노 조명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화장실이에요. 거실 화장실인데 욕조를 넣고 파티션 시공을 했고요. 여기 상부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건 나눴어요. 여기 안에 메리평 콘센트가 있죠. 여기서 내가 세면하고 봤을 때 이게 좀 넓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조명은 베이프등 세 개를 넣고 간접 조명을 시공했어요. 타일은 유년상지 600, 600각 타일을 시공했는데요. 여기 이 매지 라인은요, 마페이 매지를 썼고요. 그리고 실리콘은 이 색깔과 가장 어우러지는 아덱스 제품의 조색 실리콘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질감 없도록 맞춰봤죠. 여기 방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방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시공을 했는데 에어컨 박스 안에 간접 조명도 넣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방도 저 오늘 햇빛이 너무 좋네요. 아이가 쓸 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프등과 간접 조명을 시공했고요. 여기는 책장 시공을 했고 여기도 원래 샤시가 있었는데 확장을 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엔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죠. 방 하나도 가져볼게요. 이 히든도 높이와 와이드가 여기 거실 공간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디테일들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비슷한 구성인데요. 조명을 넣고 책장을 넣고 그리고 간접 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아이가 쓸 방으로 이렇게 똑같이 구성을 했어요. 이게 똑같지 않으면 아이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구성하도록 노력을 했죠. 이제 복도에서 이어지면 여기가 안방인데 여기 작은 플랫테리어를 고객님께서 직접 갖다 놓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우드톤과 화이트톤에 이런 소품 하나가 가치를 더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성 형식이 디자인의 완결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소품을 넣어도 어우러지기 때문에. 자, 그럼 안방도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은 침대 프레임이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오지가 않아서 참 아쉽게도 프레임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월플렉스로 짰어요. 자, 여기 라인들 보면은 서라운드 없이 시공이 됐어요. 이런 라인을 위해서는 이 벽의 수직 수평을 완벽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라인을 맞출 때는 수직 수평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인데요. 파우더룸은 이렇게 내려오는 조명, 그리고 이건 기성품이에요. 조도 색깔이 변하는 기성품을 사용했고 여기는 팬트리 장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에도 디테일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자, 가볼게요. 여기 도기들은 기본적인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 뭐 젠다이 졸리컷하고 그냥 깔끔하게 시공을 했죠. 여기는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메리평으로 돼 있고요. 어떤 거에 신경을 썼냐면 바로 이 샤워 부스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문을 한번 열어보면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물이 차단되도록 잡아 놓은 거죠. 여기를 건식, 여기를 습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물이 한 방울 새지 않도록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바닥 보시면 이 단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단차이를 주면서도 이 안에다가 가스켓 같은 걸 넣어서 물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샤워 부스에 도어 사이즈에도 디테일이 많이 숨어 있어요. 이 사이즈 때문에 이거를 이만큼 넓힐지 이만큼 줄일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이 사이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들어왔을 때 해바라기 수정과 간섭도 없고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이 공간을 잘 나눠서 사용을 했죠. 아, 여기 살고 싶다. 아, 여기 이번에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여기 고객님을 만났던 때가 거의 한 반년 전에 처음 뵀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현장들도 구경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고객님께서 그 두 달 동안 저희 업체에 시간을 기다려주신다고 이삿짐을 그만큼 더 맡기셔가지고 오랫동안 힘들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고생 끝에 이렇게 예쁜 집에 들어와서 사실 생각을 하니까 되게 의미 있고 뿌듯한 것 같아요. 매 현장마다 감회가 다 남다르긴 한데 이번 현장 되게 애착이 많이 가고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뷰도 그렇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